알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여기는 거의 뭐 100%입니다, 시험자가. 그래서 이제 나온다면은 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대 효과가 더 또 나올 수 있는데, 법이 더 나와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이제 갈 건데요. 자, 일단은 지금 교재를 보시면은 370페이지 보고 계시죠? 여기 이제 그 개념 나가고요. 그다음에 특징 나간 다음 이제 투자 회사법 위주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든 다음에 회사법에 적용하고요. 이게 아니면 또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상법에. 그래서 이 회사를 리츠라고 합니다. 리츠회사. 예, 리츠회사가 보통 공모를 해야 돼요.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개 모집.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주식 공모를 합니다. IPO 기업 공개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갑돌이, 을돌이, 다수의 소액 투자자한테 우리가 돈을 이렇게 주고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해요. 그러면 얘는 그냥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 부동산. 그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부동산. 그럼 사야 돼요.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야 되고,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 주거용보다는 업무용, 수익성이 있는 업무용에 투자하거든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임대료를 받으면 내부 유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배당을 하게끔 돼 있어요. 배당.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배당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MBS 있었죠. 그 MBS가 이제 주택저당 증권이니까 부동산 증권이거든요. 여기에 또 저당 수익이 있으면 또 배당해주고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자금 융통했죠. 그래도 지분금융이라고 하고. 자, 얘네들은 부동산 샀어요?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 투자 방식이다. 요게 이제 가장 출제빈도가 높으니까. 자, 일단 의의 편 들어보세요. 자, 의의 보시면은 370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는 소액 투자자가 지분권을 판매해서 투자자한테 수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라고 하고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이 리츠 주식회사로 가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전문으로 해서 뮤추럴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예요. 특징이 나오는데, 그러면 부동산 지분을 소액 단위로 어떻게 되죠? 소액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죠. 증권화돼서 상품이 만들어지고요. 또 분산 투자도 가능해져요. 자, 투자 수익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좀 안정성 있고 환급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계감사 같은 걸 받거든요. 그럼 남한테 알리니까 또 투명성을 또 확보할 수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은 원금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뭐가 올 수 있다? 원손실. 그런 이제 단점을 넣어놓으셨었는데 그게 좀 안타깝게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세 차익은 있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371페이지 이제 그 투자회사의 이제 의의가 자기관리 리츠가 있고, 넘기시면은 위탁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고정 리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리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법인 설립서부터 쭉 가겠는데, 가겠는데, 일단 박스로 정리할 테니까, 일단 저를 이제 보시면요. 세 가지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요, 자기가 관리를 해요. 그럼 실제 회사하고 임직원이 있고 직원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실체 여부를 물어보거든요. 실체 여부. 자, 실체 여부는 실체형입니다. 실체 회사라는 거는 실체 회사가 있고 상근 임직원이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는 남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는 일단 밑에 보시면은 자산관리사한테 맡겨요. 자산관리사한테. 자산관리를 해주는 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IMF 때 불황이다 보니까 뭐 극동건설이라는 대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면은 하청업체나 실업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회생시키려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한시적으로 설립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됩니까? 줘서 얘네들을 회생시키는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얘가 좀 숫자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얘네가 이제 명목이에요. 실체 회사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한시적이니까 이제 명목형이고, 우리가 실체 회사가 없습니다. 그다음 얘네들은 직원 고용할 수 없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가장 기본적이니까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자, 그럼 자기관리는 메뉴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해야 되죠. 자산투자운용 직접 수행합니다. 근데 위탁관리는 372페이지 자산의 투자운용 자산관리사한테 위탁한다고 돼 있죠. 그럼 이따가 문제 풀지만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직원을 고용하는 상금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저번 주 프린트에 7번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바로 가면 7번에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직원을 고용하는 상근임을 둘수 없다라고 가셔야 되죠. 이해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72페이지 가시면은, 자, 위탁관리에 그렇고요. 기업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구조도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은 밑에 박스에 1번만 체크하시면은, 기업이 채권금융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도난 회사예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법정관리 들어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각하고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관련 회사가 자산관리 회사 있어요? 밑에? 맨 밑에. 밑으로 쳐보세요.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부동산의 취득관리 처분해주고 개발에 대한 자문 업무해주고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를 제외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자문회사가 뭘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투자운용에 대한 자문 및 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는데 얘는 운용 업무예요? 투자운용에 대한 자문 및 평가예요? 평가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투자자문회사는 그냥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문만 해주는 게 아니라 평가 등의 업무도 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죠, 그죠?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제가 쫙 보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법인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단 주식회사고, 자, 이 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한 어느 법에 적용한다? 상법.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은 발기 설립이고요. 자, 2번.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현물이라는 거는, 자, 현금으로 가져와야지 현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립되는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설립되는 현찰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밑에 6조에 설립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있네. 별표. 아, 이제 설립자본금이 중요해요. 설립자본금은 제가 이제 이따가 또 박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보시면은, 자, 자기관리가 5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억 이상, 얘도 3억 이상이에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533. 전화번호를 외우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533. 그래서 5억, 3억, 3억이죠. 그래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자익 이렇게 해서 533. 그러면 자기관리는 부동산 투자에 설립자본금이 얼마 이상이고요? 5억. 5억.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설립자본금이 3억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다음에 1번은,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 등기로부터 10일 이내라는 단어가 있죠. 미치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설립보고서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설립보고서는 설립등기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돼요.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이야 출생신고를 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출생신고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두 번째 보시면 따 보세요. 현황보고서. 자, 이건 설립보고서가 아니에요. 현황보고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번에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몇 개월 후? 3개월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이야 100일 잔치를 해. 그러니까 3개월 100일 잔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 잘 커요. 현황을 보고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냥 어떻게 그냥 맞아 들어가죠. 자, 그래서 3개월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설립이에요? 현황 보고서예요. 국장한테 제출하는 건 맞거든요. 이해했습니까? 다시 할게. 아이가 태어났지? 그죠? 그럼 그냥이야 출생신고를 해. 그럼 설립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내 출생했어요. 지금 즐기잖아. 맞아요? 그럼 출생신고일로 보고서를 제출했으면은 이제 몇 개월 후에 100일 잔치를 엄마한테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뭐 알아서 해요. 어떻게 할수 없어. 나도 뭐 한계가 있어.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설립등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장한테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인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줘요. 그죠? 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6번에 영업인가 및 등록이라는 사항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체크하세요. 자기관리만 영업인가예요. 자기관리만 무슨 인가다? 영업인가고 얘는 일정한 자격을 요하면 등록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위탁관리는 우리가 사모는 등록이고 공모는 인가인데 그냥 얘네들은 등록이라고 하세요. 다시 할게요. 얘는 뭘 받아야 되죠? 영업인가. 얘네 둘은요, 등록. 아시겠죠? 그죠?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최저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자본금? 찾으셨어요? 그 최저자본금은 아까는 여기는 설립이었죠. 근데 최저자본금은 이 설립 자본금이 5억 들어오게 되면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의 시간을 줘요. 몇 개월의 시간을 준다? 그럼 6개월 안에 최저자본금을 갖추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최저자본금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몇 개월? 이게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최저자본금이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6개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니까 이건 최저자본금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얘는 전화번호가 따로 755. 그래서 얘가 얼마다? 70억. 50억, 50억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이해하셨어요? 전화번호 외웠어요. 따로 533. 설립자본금이죠? 755는요? 최저자본금이죠. 75, 55, 55 오셔야 돼요. 근데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가 중요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쉬는 시간 잠깐 봤는데, 자, 따보세요. 572, 35, 35. 안 먹혀, 아저씨. 하지 말고. 533, 755만 외우세요. 그죠? 아시겠죠? 아, 헷갈리면 그냥 가, 그냥. 그죠? 그래서 533, 755. 그냥 가, 그냥. 지금 보고 계셔요? 8번. 아까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공모를 해야 돼요. 주식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주식 공모.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을 공개 모집한다. 자, 9번 갑니다. 밑줄 쳐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 여러분들 그 중간에 있는 건 아예 읽지 마세요. 지우세요.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발행한 주식의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영업인가 받고 등록하기 전에는 청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밑에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한 날부터 오른쪽 다 지우고 그세 번째 줄에 붙어 있어요. 붙어? 찾았어? 그 중간에 읽지 마. 뭔 아시겠죠? 그죠? 그냥 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몇년 이내 2년 이내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초봉을 제공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럼 주식 공모는 2년 이내가 중요해요. 몇년 이내?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는 청약을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는 가능하죠. 몇 년이네? 이게 1년 6개월에서 2년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00분의 30을 일반하게 청약을 제공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주식 공모 나오면 몇 년이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욕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만 딱 할게요. 가보세요. 2년. 네가 공모했지? 자, 할게요. 자, 따라오세요. 2년. 네가 공모했지? 공모 나오면 2년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찍을 수 있어요? 대답 많이 잘해요, 그냥 아주. 그죠? 공모 나오면 몇 년? 2년. 따라와, 2년. 네가 공모했지? 그럼 2년 까먹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죠? 재밌어요? 재밌게 가요. 근데 어차피 오늘 또 1시간 또 개겨야 돼요. 또 1시 30분까지. 힘들어 죽겠어, 나도. 즐겨야지, 내가. 아시겠죠? 그죠? 난 강의 체질인가 봐. 그죠? 이게 이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그랬죠. 이 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요새 중개사법도 이제 각 감정평가사는 중개사법도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다르죠. 하여야 한다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기관투자자이거든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걸 사주면 청약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3번 있어요, 3번. 자, 다음 각호인데요. 자, 하나만 보세요. 1, 1. 부동산 투자회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이에요.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국민이 가입한 거잖아요. 국민이 청약한 거랑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그 부동산 투자에 발행한 주식 종수의 100분의 얼마 이상이면 이건 청약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50이 작년에 30이었는데 50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찍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50 있어요. 50. 30년에 50.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 5번을 보시면은 기업 구조조정은 이 규정 적용받는다 받지 않는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특혜를 줘요. 특혜. 사모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공기 모집 안 해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분산이라는 게 있나요? 덧붙여 보세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한테 너무 쏠려주면 안 돼요. 주식을 1인당 소유 한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소유 한도를 얘는 50%, 얘는 50%, 얘는 제한이 없거든요. 갑니다. 자,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행 주식의 100분의 얼마를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그냥입니까? 이 규정이 적용받지 않습니까?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됐고 넘겨볼게요. 12번 갑니다. 자, 12번 가면은 제가 설립되는 현물 출자할 수 없죠. 근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는 가능해요. 최저자본금 준비가 다 끝난다면. 그래서 자 19조 현물 출자 있어요?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본금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자 지금 2번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는 가능하죠? 그래서 현물 출자할 수 있는 재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부동산 미치시고 부동산도 현물에 들어가죠? 들어가고 옛날에 부동산만이었는데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지상권, 임차권 들어보셨나요? 민법에서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에 대한 부동산 사용에 대한 권리도 이것도 현물로 보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신탁이 종료될 때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한테 계속되는 신탁의 수익권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가능해요. 신탁의 수익권. 그런가요? 그래서 부동산만이어 된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기해 볼게요. 지상권 되나요? 임차권 돼요? 신탁 수익권 되죠? 그래서 이건 예전에 이제 부동산만 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임신. 그럼 부지가 부동산이었는데 이 부동산이 그냥이야 임신을 했어.
다음에 부지 임신. 그래서 지상권, 임차권, 신탁의 수익권을 암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권이고, 자, 이 따로 대토부상권. 이 공법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보상을 해주려면 돈으로 해주죠. 근데 토지로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토지로 보상해주는 대토부상권도 현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토부상권도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 갔죠? 거기까지만 보세요.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13조 있어요? 13조 보시면 자산의 투자 운용 방법은, 자, 이 하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 사업. 좀 전에 지상권, 임차권 있었잖아요. 권리. 신탁 종료된 신탁 재산 전부가 출시자에게 기속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증권, 채권, 현금도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우리가 밑에 보시면 취득, 개발, 처분할 수도 있고 관리, 임대차, 전대차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찾았죠? 그 다음에 밑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영 전문인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넘겨보세요. 그럼 자 넘기시면은 영업인가 씨는 몇 명? 영업인가 받고 6개월이 경과되면 5명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인가는 3명, 영업 받고 6개월이 경과되면 5명.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1번이 나와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해당 분야 몇 년 이상? 5년 이상 종사하지만 여기에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16번을 가볼까요? 자, 16번은 아까 자산관리회사 있었죠? 자산관리회사는 인가를 받아요. 뭘 받는다? 인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자본금 있죠? 자본금이 얼마죠? 70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상근했죠. 자, 그래서 얘는 따라보세요. 자기관리와 같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위탁관리에서 자산관리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자기관리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대답 좀 해봐요. 자기관리도 인가였죠. 그 다음에 개념입니까? 최저임금이 70억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5명 이상 또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투자 자문회사가 자문 및 평가해 준 회사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관리를 해준 회사요. 자문 평가를 해주는 회사요. 자문 평가를 해주는 회사요. 근데 얘는 쟤보다 조금 적은 게 얘는 등록 방식으로 가요. 뭐로 간다? 등록. 등록 방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10억이어야 돼요. 대통령이 정하는 거. 얼마? 10억.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은 3인이니까 조금 어떻게 돼요? 얘보다는 적겠죠? 지금 보고 계세요? 자, 투자 자문회사는, 자, 투자 자문회사는 관리를 해줘요. 투자 자문 및 평가를 해줘요. 평가를 해주는 것이 투자 운영 업무를 해주는 게 아니죠. 운영에 관한 자문 평가죠. 이해하셨습니까? 등록이죠. 얼마죠? 10억. 3인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갈게요. 자, 자산관리회사는 그냥요, 자기관리와 같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자본금이? 70억이고, 인가고, 5인 이상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10억이죠. 자본금이. 얼마, 뭐고? 등록이고, 3인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관계하시냐? 여러분들 자문해 주려면요, 그냥 얘들 똑똑해야 돼요. 그냥요, 1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10억하고 등록기 가져가시면 되고. 별로 안 좋아한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왜 그, 옛날에 그, 알리바바 도둑대 아세요? 몇 인이 훔치러 갔어요, 알리바바. 몇 명? 40명이죠. 맞습니까? 그럼 갖고 왔어요. 그럼 관리는 더 많, 적어야 돼, 많아야 돼요. 그래서 70인이 관리해요. 몇 명이 관리한다? 70인이 관리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70인 관리. 그러니까 70인 관리를 외워도 좋고, 이거는 자기 관리 리치랑 똑같다는 걸 외워도 좋고. 맞아요? 자문은 몇 등 안에 들어야 되고. 그럼 10억하고 등록을 가져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너무 야매가 많아갖고, 암기가 되실까 모르겠네. 아시겠죠? 그죠? 문 아시겠어요? 되셨고. 그 다음에 18번은 처분이 있어요, 처분? 처분은, 일본에 원래 5년 내에 처분을 못해요. 왜냐면 이제 처분하게 되면 투자자가 배당을 잘 못 받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은 대통령이 정한 따라서 국내 부동산 주택이 몇 년?
1년. 국외의 부동산 정관에 정하는 기간이죠. 그것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 밑에, 양가로 18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기업 구조용 부동산 투자는 1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처분 제한의 적용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에 가시면 자산 구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베붙여 보세요. 자, 1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매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얼마? 80. 부동산 관련 증권 MBS, ABS에 투자하고 현금을 투자해야 돼요. 그 중에 100분의 70은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을 제일 많이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총 자산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78페이지, 379페이지 19번 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다시.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매분기 말 현재 총산의 100분의 얼마 이상을 부동산, MBS, 증권, 현금에 구성하고 있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 70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MBS, 증권, 현금이 100분의 얼마 이상? 80. 그 중에 70은 부동산. 건축 중인 부동산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넘길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넘기시면은 21페이지 가시면 배당이라는 게 있나요? 배당? 배당에다 베붙여보세요. 배당. 자, 1번. 상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상법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 해당 한도의 100분의 얼마 이상을 주주한테 배당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익증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자기관리 리츠가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를 확 배당을 줄여줬어요.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만 배당을 50%로 줍니다. 몇 퍼센트로 준다? 50. 그래서 너 자기관리야. 네. 넌 50%만 배당해. 감사합니다. 그 대신 빨리빨리 설립해. 이런 거고요. 얘네들은 너무 특혜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90% 이상 이제 배당을 해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는 2021년 12월 30일까지라고 돼 있죠. 이게 원래 2018년인데 연장시켜줬어요. 또. 그러면 이 자기관리는 해당 연도 이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이 아니라 5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건 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22번에 차입 및 사채까지만 보겠습니다. 차입 및 사채라는 게 있나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투자회사가 주식을 파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자금을 조달해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이걸 그냥 이제 활성화 시켜야 돼요. 그럼 얘가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채도 발행하라는 얘기예요. 은행에서 차입도 하고. 이렇게 감탄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한 후에 자산을 투자 운용하기 위해서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몇 배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다만 상법의 결의 방법에서 주총의 특별 거리를 얻으면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체크하셨죠?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안 바뀌었어요. 계속적으로 가요. 아시겠죠? 그죠? 갖고. 그다음에 이제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저자는 뭐 굉장히 욕심이 있으셔서 다 집어넣으셨는데 이걸 언제 다 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니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안 줄여주고. 줄여줘. 그래서 야, 줄여 이거. 줄이고 384로 가세요. 384 가시면은 제29번 합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합병은 그냥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면 안 돼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만 합병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30번 보시면은 기업구조회사는 여러 가지 특례를 줬죠. 그죠? 그럼 오른쪽 자 베펴쳐 보세요. 오른쪽 박스 하나 있나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모든 부동산인데 기업구조는 아까 부도난 회사 사들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 주식회사죠. 자기관리는 실체 회사가 있어요.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명목회사예요. 비상근하고요. 주식분산 아시죠? 아까 1인당 소유한도가 몇 퍼센트예요? 50, 50. 제한 없고. 기억나세요? 주식공모. 2년. 네가 공모했지. 그래서 아까 2년 이내 기억하시죠?
2년 이내에 발행 주식의 총수의 30% 이상을 청약해야 돼요. 근데 기업 구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상장은 다 해야 되는데 기업 구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건 얘한테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산은 전체가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의 80%죠. 그중에 부동산이 70% 이상 갖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기업 구정은 그냥 70% 이상을 부도나는 회사 사들이면 돼요. 부도종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보유금은 없어요. 아까 전문인력 기억나시죠? 자기관리는 어떻게 돼요? 인가 후 6개월 경과되면 5인 이상.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명목이죠? 그러면 전문인력이 필요했어요? 없죠.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니까.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산관리회사가 그냥요 자기관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얘도 전문인력이 5인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자금차입 할 수 있다. 우리가 설립자본금 따보세요. 533. 최소자본금 따보세요. 75. 기억나세요? 자금 차입할 수 있죠. 자기 자본의 2배, 주총의 특별 10배까지 가능하죠. 그런가요? 근데 자기 관리 리츠는 아직까지는 법인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는 90% 이상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 관리 리츠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게 오늘 강의 끝나고 횡단보도 가다가 지나간 아줌마한테 아줌마 리치가 뭐예요? 그러면 새로 나온 가자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럼 아직 활성화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되겠어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99% 시험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해드린 거. 특히 제가 해드린 게 거의 오른쪽 박스에 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저자는 박스는 잘하셨다고 봐요. 근데 너무 내용들을 굵은 글씨를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거 다 하지 마세요. 그죠? 다 하면 머리 지나요. 그거 하니 미법이나 더 하나 더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죠? 위탁관리 뭐야? 주식국 뭐야? 아니요. 아까 이제 여기 있어요. 위탁관리는 등록이잖아요. 등록인데 사모를 하면 등록인데 주식 공모를 하게 되면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공모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탁관리도 이제 주식을 공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공모하게 되면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등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등록만 한다면 주식 공모할 필요가 없고 3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굉장히 잘 지식 주석 어떻습니까? 주목하셨는데 그걸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그냥요. 얘는 등록이에요. 3호만 가능해요. 3호만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3호 했을 때만 등록을 하면 끝나는데 만약 얘가 공모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공모하면 청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화를 합시다. 공모하면 그냥이 돼요. 청약 조건을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된다.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위탁관리도 영업인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86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금융의 프로젝트 금융 있죠? 자, 이건 별표는 한 두 개 정도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쳐놓으셨습니까? 쳐놓으셔서 어차피 3개월 과정이니까 이게 천천히 나가도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만 제가 할게요. 나오는 것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찾으셨습니까? 되게 참 재밌는 건데 얘는 이제 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성을 담보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달 12월달에 좀 얘기를 했는데 사업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PF에 대한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우리가 염두에 그거예요.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민간 자본 투자네요. 또 뭐냐면 정부가 SOC 사업 항만 도로라든지 학교 기숙사를 만들려면 그냥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사업주를 끌어들여요. 사업주를 끌어들여갖고 사업주가 너 저거 해 임마. 어머 저 돈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럼 얘한테 은행을 붙여줘요. 그죠? 그럼 은행이 그냥입니까? 사업성을 봅니까? 사업성을 보고 얘가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가고 가요. 그 프로젝트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느낌이 안 오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거든요.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가면은 고속도로가 났죠. 고속도로가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었어요. 그죠? 대규모 사업.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고 민자유치입니다. 장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사업성이나 자 우리가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거 지나면 그냥입니까? 톨게이트 비를 받습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죠. 사업성. 미래에 대한 사업성하고 수익성을 갖고 담보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거를 뛰어드는 애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은행을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포스코가 이제 사업주로서 뛰어들거든요. 사업주. 그래서 포스코가 시행사가 돼서 사업주로서 뛰어들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자금이 없습니까? 프로네싱, 파이낸싱을 해야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포스코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물적 담보나 신용이 아니라 미래의 프로젝트가 신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제가 위험하게 그렇게 해골의 눈이고요. 눈이고, 코고, 입이에요. 해골이 해골. 무섭게 생겼죠. 언어한 것들이 귀엽게 생겼다는 거. 그러면 상처를 긁게, 상처를. 자, 그러면 이게 왜 분리되냐. 자, 이 포스코가 망하면 그냥입니까? 이 사업에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켜요. 그래서 회계처리나 법률적인 걸 분리해서 독립된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완전히 분리됩니까?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너한테, 너 하지 말고 페이퍼 컴퍼니 명목상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 있으면 법인세를 또 면제해주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PF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얘도 좋은 게 얘가 부도나도 얘한테 영향 안 주거든요. 그죠? 자회사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럼 여기에 자금을 이제 금융기관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이 참여하기 때문에 또 대주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차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금을 대주면 여기다가 투자를 하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익이 생깁니까? 그럼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뭘 내냐면, 자, 이거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그럼 상한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근저자 설정한 건 나중에 우리가 법원에서 경매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도산됐더라도 채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의 자산이나 지금 받아들인 현금 흐름으로만 채권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요구가 상한 청구하는 게 소구 금융이거든요. 소구. 소구라는 거는 돈 내달라는 거, 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매 처리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경매 처리가 하면 낙찰됩니까? 그럼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달라는 거죠. 그죠? 근데 비소구라는 거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상환할 수 없다. 상환 청구를 못해요. 그죠? 근데 비소구 또는 100% 비소구가 아니라 제한소구예요. 뭐냐면 너 위험하니까 네가 사업 다지 말고 사업 주체들을 모으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시공하지 말고 삼성 같은 애들 데리고 와. 그래서 얘 아주 튼튼한 애니까 여기에 연대보증수라는 거예요. 같이 연대보증. 왜냐하면 같이 니네들이 보증해서 요 사업 돈 된다 하면 어머 제가 할게요. 그럼 같이 보증서 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위험을 분산시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제한 소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도 여러 가지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00% 비소구다, 제한 소구다. 제한 소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의금융이라는 게 나오는데, 부의금융은 따라 보세요. 장부의 금융. 장부의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포스코는요, 그냥입니까? 더샵, 아파트도 만듭니까? 그럼 아파트 만들려면, 애은행한테 가면 애은행이 장부 가져오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따라 보세요. 대차 대조표. 비상장은 대사조표인데, 이제 재무상태표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부채가 기록이 안 돼버려요. 그죠? 그럼 몇 조 원이 부채가 기록이 안 되면 그냥입니까? 돈을 빌려줍니까? 빌려주죠. 그럼 부채는 다 이 독립된 회사한테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럼 장부에 기록이 된다 낸다? 안 되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사업주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장부에 기록이 된다 낸다? 안 되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 능력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금
일단 이렇게 봅니다. 이 소규모 사업이요, 대규모 사업이요.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할 사업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얘기해봐. 있어 없어? 그죠? 암만 수익이 대박 나더라도 돈이 없어요. 그죠? 그 은행은 그냥요 담보 갖고 오라 그래요. 몇조 원이 담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이야 중간에 정부가 조정을 해. 조정을 해서 야 은행아, 라바 있었으라. 네, 정부님 여기 와가지고 요거 임마 요거 해. 임마 요거 사업성이니까 요거 갖고 얘한테 돈 빌려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비수구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보증을 원합니까? 그럼 여러 사람의 보증을 또 하려고 하는 위험 분산시키겠죠. 대답해봐요. 그래요? 그 다음에 봐봐요. 이 포스코가 만약에 자기 장부에 몇조 원이 부채로 기록이 됐어요. 그럼 다음부터 사업 될까요? 안 돼요. 대화를 하자. 아파트 만들어? 못 만들어. 얘 때문에 정지되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온다, 야. 그러면 얘 장부에 기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따로 기록을 하는 얘기죠. 그럼 얘는 장부에 아무 영향을 안 주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나요? 그럼 이 부의금융은 금융기관의 이점입니까? 사업주의 이점입니까? 사업주의 이점이라고 나왔거든요. 이해가셨어요? 그 다음에 은행도 혜택이 있겠죠. 자 보세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만큼 나중에 대박치면 수익도 엄청나겠죠. 일반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다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다 오픈할 수 있어요. 얘는 그냥요 정보를 가지고 와요. 가져오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대칭이라는 건 대칭되는 게 안 좋죠. 이 문제를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금 관리가 문제예요. 자금 관리. 여러분들 항상 그 회사에서 터지는 자금 관리는 다 그냥요 격리가예요. 그러니까요. 맨날 날라. 필리핀 가 있어. 65, 50억. 그죠? 그래서 자금 관리를 별도로 해요. 별도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설날에 어머님이 그 세배하면 그냥이야 세뱃돈을 갈취해. 별도 통장을 만들어요. 아버지와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그것까지 건들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금 관리를 별도 계좌를 만들어요. 별도 계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체 계좌로 한다면 안 됩니다. 자체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체 계좌. 자체 계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이 자금 관리를 해서 에스크로 계정이라는 게 별도 계정이거든요. 에스크로 계정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한테 이걸 관리하게끔 만듭니다. 그럼 얘는 그냥 수수료 받아요. 일정 기간 얘한테 관리해 주면 낫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별도 관리랍니까? 별도 관리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자 지금 이제 얘가 나중에 자금이 들어오면 우선 지급 순서가 있잖아요. 자금의 지급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게 대출금을 갚아야 되죠. 근데 뭐가 나왔냐면 시공사의 공사비하고 자 개발업자의 시행사죠. 시행사의 개발 이익 중에서는 공사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비가? 공사비는 대출을 이뤄줬거든요. 얘가 선지급하고 얘가 후지급한다고 나왔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갈게요. 그럼 자, 갈게. 자, 386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금융. 자, 여기 갑니다. 자, 프로젝트는요, 지금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사전 계약에 따라서 자, 담보대출이 아니죠. 그럼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주더라고요. 이번에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그럼 사업주의 담보와 신용을 근거로 한 일반 금융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해당 업체의 신용보다는 특정 사업의 자체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특징을 하시면 아까 그냥입니까? 독립된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신용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프로젝트 사업주로부터 독립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죠.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와 신용과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은 그냥 이다 분리됐다. 자,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제한적 소구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법률적 경제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 시행사가 부담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모기업의 채무 면제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요. 근데 제한적 소구죠. 그럼 요즘은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모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증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한 소구를 또 요구하겠죠. 그런가요? 부의 금융은 장부의 금융이죠. 그럼 사업주의 장부에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자, 그래서 사업주의 대차적 부채에 추가로 부채 계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아까 은행이 그냥입니까? 위험을 분산시킵니까? 분산시켜서 또 우리가 그 위험을 또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니은에 결제 위탁 계좌라는 게 있나요? 자, 그냥입니까? 별도 계좌를 만듭니까? 에스크로 카운트라는 이 결제 위탁 계좌에서 자금 관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가요? 소구와 비소구는 읽어보시고요. 장점 갑니다. 사업주가 신용도가 낮아도 유망한 프로젝트의 대출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또한 부의금융 효과에 의해서 사업주는 추가 부채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사업주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비소구 금융이죠. 사업 위험이 또 프로젝트 회사로 전가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발생이 예상되는 재반 위험에 따라서 프로젝트 회사와 이에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또 위험을 또 배분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단점은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 사업 주체를 들면 사고기 많은 배가 산으로 가죠. 그냥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추가적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제가 문제는 좀 쉽게 냈어요. 문제를 가셔서 이것만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문제일 거예요. 17번 있습니까? 17번? 쉽게 냈어요. 반드시 담보대출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때요? 지금 톨게이트비 받을 수 있잖아요. 미래 사업성과 수익성이 미래 현금 흐름이 담보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담보대출이 아니라 그 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수익성을 담보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번 주 프린트는 다 풀었죠? 풀었고, 남아있는 그 금융에서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을 좀 쳤다가 지금 들어가도록 할게요. 들어가시고, 또 새로운 프린트를 갖고 계셔요. 그죠?